안녕하세요. 선물 포장 디자이너 차예진입니다. 보자기 포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자기는 양면이 다른 보자기입니다. 무늬가 잔잔하게 들어가 있으며 해당천은 비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한복 소재로 되어 있는 원단을 사용합니다. 뒷면은 실크라고 보시면 좋고요. 보자기는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으로 선물을 올릴 때에도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한 가운데 두시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릴 포장법은 예단 포장법으로 이 안에 결혼하기 전에 예단을 넣어서 포장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상자든 이용할 수 있는 포장법으로 기본이 되는 포장법입니다. 선물을 한 가운데 놓으시고 양 끝을 세워서 보자기의 귀 모양을 맞춰주세요. 세로로 잡은 상태에서 선물이 흔들리지 않게 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양 끝을 가지런히 정리해 줍니다. 정리를 할 때는 상자에 밀착되는 부분 맞춰서 올려볼게요. 귀가 맞는지 보시고 다시 펼쳐서 보자기의 안쪽을 상자의 아래쪽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보자기를 끌어와서 상자와 밀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보자기의 끝은 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귀를 끄집어 올려서 가지런히 놔두세요. 그러시면 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편도 귀를 들어 올려서 가지런히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옆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포장이 이루어진 뒤에 다시 한번 정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성을 오래 들이면 들일수록 모양이 더 예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힘을 잡아주실 때는 이렇게 평행으로 잡기보다는 대각선으로 잡아서 평평하게 해주시고 위에 있는 부분을 아래로 넣어서 빼줍니다. 모양을 펴주시고 뒤집어져 있는 모양은 양면이 부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집어 주실게요. 그리고 그냥 묶으면 더 두툼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정돈을 해주실 거예요. 정돈을 할 때는 이렇게 뾰족하게 마치 내가 묶은 보자기가 리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형태를 잡아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반대편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위에 있는 부분도 위에서 아래로 반대편으로 내려서 통과해 줍니다. 통과를 할 때는 양면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겉에 면이 나오기보다는 안 속감이 두드러질 수 있도록 다듬으면서 펴주세요. 보자기 포장을 하실 때는 송곳이나 젓가락 그리고 뾰족한 펜 같은 경우로 꾹꾹 눌러가면서 원단을 다듬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리본 모양에서 복을 감쌀 수 있도록 감싸주시고 볼록 튀어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빼놓았던 보자기를 비율에 맞춰서 가운데 선에 맞게 정돈해 주세요. 가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에 쏙 넣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붓마크를 이용해서 아까 옆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꾹 눌러서 주름이 좀 더 깔끔해질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밑으로 이렇게 네 모퉁이가 모두 정돈이 될 수 있게 한 번 더 매만져주세요. 균형이 잡혔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장식을 더할 수 있게끔 살아있는 식물이나 시들지 않게 실크플라워로 이루어진 열매를 살포시 넣어서 연출해 줍니다. 보통 놀이개를 이용하시기도 하고 큐빅을 올려서 좀 더 화사한 느낌을 주시기도 하세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포장은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정자 매듭과 우물정 매듭입니다. 보자기 크기를 정하실 때는 선물을 보았을 때 해당 상자는 13cm 넓이에 높이가 7cm인데요. 한 면을 보았을 때 20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보통 20 곱하기 3으로 해서 60, 2.5배에서 3배까지 보고 보자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양면이 오묘하게 다른 보자기를 한 겹 준비했습니다. 상자를 놓으실 때는 살짝 모양을 마름모꼴로 틀어서 상자 또한도 보자기 귀가 덮어질 수 있도록 연출을 해주시면 되세요. 왔을 때 이렇게 감싸지고 난 후에 남는 여유분으로 보자기에서 묶고 혹은 매듭을 진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여유분이 돼요. 거기서 장식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자기는 한 가운데 선물을 두고 내려서 균형이, 중심이 잘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밀착, 앞쪽에서도 전면 밀착해서 귀를 올려주세요. 안에는 감춰질 수 있도록 숨겨주세요. 보자기는 간단하게 고무줄을 이용해서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투명한 색 고무줄을 이용해 볼게요. 하나를 이용하시기보다는 두 개 정도 이용하셔서 혹시 모르게 끊어질 것도 대비해서 이용해 보세요. 살짝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늘려주시고 손에 올려서 지금 잡힌 보자기를 두세 번 정도 묶어줄게요. 고무줄 늘려서 그 다음에 선물이 가운데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귀를 동서남북으로 남, 북 이렇게 확실하게 구획을 정해주세요. 구획을 맞춰서 이 길이를 어느 정도 맞는지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이 고무줄이 가운데가 아닌 거기 때문에 가운데로 살짝 밀어주시면 이 귀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제 만들어 볼게요. 만들 때는 이렇게 겉에가 나오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안쪽 색깔 면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정돈해 주세요. 리본처럼 정돈을 한 상태에서 이 모양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 모양이 양면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뒤집어서 뒤집어 주실게요. 아래쪽부터 할게요. 밑에 반향을 아래쪽에서 리본 모양으로 깔끔하게 정돈을 했다면 아래쪽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니은 모양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쪽 동쪽에 있었던 귀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덮어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시작했던 밑에 있는 귀를 어느 정도 볼륨이 살아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식으로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었던 거를 뒤집어서 교차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었던 거를 살짝 뒤집어서 틀어서 감싸줍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할 때는요, 마지막 귀는 첫 번째 귀 안에 동그란 쪽에 공간이 있어서 쏙 넣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펴줄게요. 다른 색깔이 드러나지 않도록 빨간색이 드러날 수 있도록 펴줍니다. 확실하게 방향 보이시나요? 이쪽 방향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밑에서 위로. 이 상태에서 정자 매듭은 이 나머지 귀를 모양에 맞게 펴주시는 거예요.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그리고 좀 더 타이트하게 당겨서 얘도 한번 이렇게 당겨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양 귀퉁이에 중간에 받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양옆으로 이렇게 꽃 모양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 바로 정자 매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잎사귀 모양을 내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 잎사귀 모양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우물정 매듭인데요. 정리하는 방법은 정리했던 요 귀를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같은 방향으로 다 돌릴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드릴 건데 보시게 되면 이 안쪽에 고무줄이 있습니다. 고무줄 안에 넣어도 되고요. 이 안에 매듭 안에 넣어도 돼요. 근데 저는 고무줄을 쓰기보다는 풀릴 때 조금 더 잘 풀릴 수 있도록 안쪽에 모양을 만들었던 사이에 넣을게요. 이번엔 노리개를 장식해서 연출해 줄게요. 노리개만큼은 살짝 장식을 들어 올려서 두 번 정도 감아주었던 고무줄 한 줄을 빼서 그 안에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예당 같은 중요한 행사에 그리고 환갑이나 좋은 자리에 추천해 드릴 만한 보자기 포장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워서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